아니, 왔어요. 간 지 얼마나 됐습니까, 그분이? 아, 이제 한 3월이면 와요. 커피는 봄이라면 내게 들어보라 말했지. 지금 이게 뭐야? 섹시 영화주신데. 이거 되게 좋은 품이야. 아, 3월이에요. 가을 되면 가을에. 무슨 3월이에요, 진짜. 어, 봄초는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그때 각계에서 뛰셔야 돼. 누구랑 뭐야? 같이 만나면 안 돼. 그럼, 얘기 좀 해주세요. 아, 같이 가면 안 돼요? 네. 사실, 긴 시간을 두고 연애를 할 거면야, 뭐, 다 같이 만나서 뭐, 정도 들고 뭐, 친해지고 괜찮은데, 승부수를 빨리 띄우려고 이걸 누구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서로의 바로 마음을 그냥. 바로 단둘이 확인하고 아. 단둘이 가야 돼요 그냥. 맞아요. 단둘이. 그래야지 빨리 승부가 난다는 거. 아니 우리 저 어떻습니까? 우리 소녀시대도 그런 대시를 받아본 적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아유 너무 많지. 아유, 많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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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도 없어. 바로 효연으로 가 그냥. 효연 씨는 그런 거 못 숨겨요. 있죠? 그것만 얘기해요. 대시 받은 적 당연히 있죠. 근데 아이돌 근데 제가 주위 이제 아이돌 친구들을 만나잖아요. 근데 그 아이돌 친구들보다는 훨씬 없어요. 아 그래요? 네. 저희가 저희끼리 소녀시대 그 소문이는 제일 먹을 게 없는 거. 근데 아, 소녀시대는 뭐 이런 게 우리가 제일 못한 거 같다고. 아니 연예인들 보면 이상형으로 거의 소녀시대를 그렇죠. 왜냐면 연락을 안 해요. 연락을 왜 안 해요? 9명이 뭉쳐 있으니까. 그래 사실 물어보기가 이게 네가 혼자 맥주집도 가고 그래야 돼. 어 저는 혼자 잘 돌아다니거든요. 그러니까 친구 저는 그냥 이렇게 요즘에 좀 나가서 돌아다닐 친구들 만나고 하려고. 근데 멤버 너무 좋아. 아, 당신의 효연이 혼자 맥주집 간대잖아. 나가지 나가지. 멤버들은 정말 답답할 정도로 안 나가요. 아, 집에 아 그래요? 네. 아, 안 나와야지. 제가 아, 나가자 나가자 이렇게 해야지 나가지. 아, 효연 씨는 그런 거 구애 안 받고 많이 나가나 봐요. 왜냐면 제가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이 그게 맞아. 클럽도 갔을 때 클럽. 나이가 이제 스물. 아 당연하죠. 클럽 갈 수 있죠. 몰라인데. 클럽 가면 누구랑 가요? 멤버들하고는 안 가요. 왜냐면 재미없어요. 재미없어요. 아 그래요? 근데 이게 꼭 연애를 막 해라, 막 남자를 만나서 막 사랑을 해라, 이게 아니고요. 그러니까 많이 봐야지 보는 거니까. 너무 이렇게 가둬놓고 그러지 말고 그냥 꼭 이렇게 만났다고 꼭 연애하고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친구들도 좀 많이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. 아무래도 이게 저 효연 씨는 이제 클럽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다른 멤버들은 이렇게 좀 가려다가도 조금 약간 좀 예. 이게 인기가 많으면 좀 피곤할 거 같. 전에 한번 잡지에서 비행기에서 다 이빨력을 자는 거 사진 찍혀가지고. 파파라치. 네, 그게 저희가 홍콩. 에서 공연을 하러 가는 비행기였는데요. 근데 그날 다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자고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일어나서 뭐 영화를 보고 있던가 뭐 그러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저기 화장실 불이 초록색이면 보통 걸어가잖아요. 오히려 사람이 들어갈 때 기다리는 척을 하면서 저 옆자리에 이렇게 뭐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. 이상한 것 같은데? 근데 손을 보니까 카메라를 들고 있는 거예요.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. 그래서 자기 아니라고. 그래서 번호랑 이런 것까지 다 받았는데 그 다음날 홍콩 파파라치에 나왔어요. 그 사람이 찍은 거구나. 네. 정말 불참하겠어요. 근데 그걸로 인해 누가 또 따라할까 봐 그게 더 아, 겁이 나더라고요. 그러면 언제 잠을 자고. 어딜 가도 파파라치가 있겠네요. 파파라치. 뭐 예전에 막 가수들은 집이 들어가 있고 막 그런 맞아 맞아 그래, 연우 씨 막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내렸는데 네. 비밀번호 누르기 전에 이쪽에 계단 옆쪽에 있잖아요. 근데 이거 비밀번호를 저는 이제 그때 새벽에 드라마처럼 끝나고 데뷔 초 때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위층에서 불이 켜지는 거예요. 오다 뒤 했네. 예. 위층에서 불이 켜지는데 그때 한 새벽 4시 막 이랬을 거예요. 센서가 근데 위에 유리창이 이렇게 보이는데 옆눈을 보이는데 사람이 막 내려오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막 눌렀어요. 눌러가지고 열었는데 이렇게 걸어오셨어요. 눈이 딱 나는데 그때 하필 우리 그 고정시키는 게 있어요. 어머! 그 고장 나가지고